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뭐 사전투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조금 전에 조선일보를 소개했지만 이번에 중앙일보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참 희한하네요. 그 정신 차리는 기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이름 기자가 아주 장문의 글을 이름도 기고했네요. 불신 키우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가 32개의 몰카를 찾을 때 선관위는 한 개 찾아냈다. 이런 기사를 한은화 기자가 냈네요. 선관위 한 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셀카가 이런 발견된 다음에 선관위의 사후 대처 방식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불법 카메라 처음 적발된 뒤 행정안전부 측에 전화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문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행안부 사상에 여러분들 경찰이 있으니까 행안부가 나서가지고 조사례가 대부분 찾아낸 모양이네요. 이번에 1966곳인 모양이네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총동원해 29일 하루 동안 불법 카메라 26개를 적발했고 선관위 측은 전수조사를 찾아낸 카메라 수는 총 36개라고 하는데 행안부가 찾아낸 게 32개고 경찰이 찾아낸 게 3개고 선관위가 적발해서 찾아낸 게 1개라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 이야기에 여러분들 아주 중앙일보 한은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왔다. 4년 전 총선 당시 투표했다고 발표한 인원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중앙일보 기자가 언급하네요. 사전투표일 이틀 전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유튜브도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에서 직접 날인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선관위는 불법 카메라 적발 사태에서 석연짜전 태도를 보인다. 22대 총선 투표일을 코앞에 다가왔고 국민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장으로 항할 수 있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선관위가 뭘 이러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응? 아니 본인들이 뭐죠? 예, 숫자를 만드는데 주역인데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범인 보고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예. 그까지는 이러면 한은하 기자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과 실제 사전투표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당일 투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것 같고 사전투표가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문제인데 오늘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 같은 신분은 실제로 증거 자료를 들이미지 않습니까? 엊그제 여러분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송파구에서 한 주민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사전투표장을 14시간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촬영을 마치고 선관위가 발표한 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의 격차가 수백 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쓰신 겁니다. 춘천 동네면은 사전투표 첫일이 1379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양산 삼성동은 1147표가 의심되고 노원 상계 10동은 950표가 의심되고 송파구 삼정동은 331표가 의심된다는 거죠.
노원구 상계 10동 2022년 3월 5일 3구 대통령 선거 첫 번째 사전투표일 날 카메라는 2202명을 측정했고 선관위 발표는 3152명이고 950명이 위조 사전투표자수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이야기하고 그 주민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춘천 동네면은 발급기가 한 대에서 발각됐고 통상 900매에서 1000매를 넘지 못하거든요. 초과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측정한 겁니다. 양산 삼성동과 상계 10동은 14시간 카메라에 포착됐고 송파구 삼전동은 참가인의 개수로 확인됐다. 이걸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가 자기들이 이기겠다. 그냥 차라리 기우제를 지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기우제를 지나거나 아니면은, 예, 그냥, 예, 어디 회장에 가가지고, 예, 뭐, 그냥 뭐죠? 뭐,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는 거죠. 2024년이 됐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세계는 과학에 대한 그런 존중이나 과학적 발견에 대한 여러분들 존중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무속적이고 추술적인 그런 의식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고대인의 여러분들 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선거가 조작이 돼가지고 그냥 100일 하에 조작 방법과 조작 규모와 조작 주체와 다 밝혀졌는데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세 번의 공직선거를 다 도둑맞고 이제 네 번째 이런들 맞기 직전입니다. 100% 이런들 도둑질 당하겠죠. 저는 100% 당한다고 봅니다. 규모가 클 거로 봅니다. 규모가 아주 크겠죠. 그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믿겠습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동갑내기로서 아주 형편없이 보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정도까지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아무 일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여기 이런 박주현 변호사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참가인 기록지 개수기를 만들어서 투표 인원을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샘플 사례를 여러분들 제시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신 주세열님께서는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숫자가 실제보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발표된 사실을 이미 여러 사람 위에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도 윤 대통령도 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직무유기 및 배임에 따른 피해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서 온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국힘당은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갰고 2년 동안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갰습니다. 그래 무슨 낯으로 뭡니까? 표 달라고 하는 겁니까? 표를 못 지키는데. 제 이야기가 곡해를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숫자하고 발표하는 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선거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예, 2020년 총선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 504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159만 명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 1621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21.1%에 40.5%로 48.4%로 뛰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미친 수치인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왔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온 걸로 의심을 받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16년에 총선에 504만 명이었는데 선거인 수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이상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선거인 가운데서 현저하게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고 당일 투표자 수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00만이 2020년 총선에 1159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21.1%에 40.5%를 껑충 뛴 겁니다. 왜?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 사전투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자 수 증가 추이 기준점을 2016년 총선을 하게 되면 2020년 총선이 130% 1.3배가 많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21% 2.2배가 많은 겁니다. 2016년 총선보다. 만일에 오근호 대표의 추계치처럼 롤 용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공개 적으로 산 롤 용지 가지고 추정하게 되면 1813만 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비해서 2.59배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우리가 까발긴 거 아닙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자도 계속 증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방선거는 11.5%에서 20.1%를 늘린 겁니다. 그럼 2022년에는 20.6%가 왜 됐냐?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2014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이지 않고 2018년 정도로 유지를 한 겁니다.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12.19% 2016년 2020년도 26.7% 만일에 1813만 명이 만일에 예상대로 되면은 41.12%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격차 그게 핵심인 겁니다. 대선 26%에 36.9% 올린 겁니다. 대선은 저희들이 추계해 보면 제야 전문가 추계치가 240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일들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윤 대통령은 그냥 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예. 통계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선거는 수천만 명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2016년 사전투표율이 26.06%인데 2022년도 대선이 36.9%로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이 여러분들 2016년이 이 12.19% 사전투표율인데 2020년도에 26.7%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율 1%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뭡니까? 예. 부풀려서 발표하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선거구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고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 선거도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왜? 전산 프로그램 다 마련되어 있고 예. 그 여러분들 한번 재미 본 거를 못 바꿉니다. 그리고 선거가 굉장히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표가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뭐죠? 그냥 뭡니까? 뭐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위조 투표지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추계를 해봤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대략 242만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실제 사전투표는 32.44%인데 발표 사전투표는 36.93%로 5.50%는 뻥튀기를 한 것 같다. 2020년도 총선은 실제는 19%인데 발표를 26%에서 6.70% 정도를 부풀린 것 같다. 전국 규모로 297만 표 정도를 유령 사전투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 4월 10일 총선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7.50%를 부풀릴 수가 있고 그러면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추계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겁니다.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 개헌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름들 그냥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름들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져온 거죠. 가장 여러분들 야무지게 한 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강서구는 보궐선거에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발표한 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를 얼마를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페이크 가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가 15%인데 22%를 발표한 거잖아요. 7.5%를 부풀려 가지고 37,771표를 강서구의 20개 동에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37,771표를 집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17.5 마이너스 17.5로 딱 같이 이런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장사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표를 만들어 집었는데 뭐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밝혀진 게 아니고 이게 2016년도 이 거짓을 한 겁니다. 제주월의 총선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예. 나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한 겁니다. 예. 관내 사전, 관외 사전, 예. 그 소선상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걸 분석해 보니까 2,33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작 정도가 낮았습니다. 5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관내는 10장당 한 표. 상당히 적게 이름 조작을 한 거죠.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 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게 되면 그 표를 분석하게 되면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 사전투표를 9.71%인데 11.11% 다 늘려가지고 1.38% 정도 여러분들 늘린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들 총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